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배우 김혜윤입니다. 안녕. 굉장히 낯서네요, 이런 느낌이. 우선 제가 정글에 가게 되었습니다. 정글이라니. 지금 굉장히 떨리고, 사실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새 친구와 함께 해볼까요? 요 민들레 홀씨 같은 이 친구는 작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르게 된 안물이고요. 그렇습니다. 네, 그러면 제가 이제 정글에 가서 무엇을 챙겨가는지 여러분께 작게나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. 사실 별게 없어요. 왜냐면 제가 갔다 오신 분들한테 이제 몇몇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갖고 와서 사용을 할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, 그리고 또 뭐랄까, 저는 좀 부딪히자 스타일이어가지고 가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? 그쵸, 여러분? 가서 우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없어가지고 이제 위에 더플 가운이라고 할까요? 모자 달린 수건 가운 같은 거 이렇게 챙겨봤고요. 그리고 대형 타월들. 갑자기 사라진 대형 타월들 이렇게 챙겼고요. 그리고 이렇게 얇은 패딩. 얇은 패딩은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밤이나 또 새벽이나 혹시 모르잖아요.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서 아마 유용하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친구 경량 패딩 챙겨가고요. 그리고 여기엔 제 수영복과 그 수경이랑 수영복이랑 이렇게 수영복이랑 챙겨가고, 그 다음에 스노클링 장비들, 스노클링 이렇게 오리발이랑 이렇게 스노클링 할수 있는 장비들 챙겨갑니다. 제가 어디서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, 아, 근데 또 이게, 여러분들 제말 믿지 마세요. 제 말은 다 헛들으세요. 저는 제가 초3 때부터 수영을 했었거든요. 수영을 했었고, 그래서 수영에, 물에 대한 그 두려움은 사실 많이 없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수영은 그런 워터파크나 어떤 이런 뭐랄까 수영 놀이장이랄까요? 그런 곳에서 수영을 하는 것보다 진짜 그 레일 있고 이렇게 수영복 입고 수영 모자 쓰고 이렇게 수경 쓰고 이렇게 하는 수영을 좋아합니다. 그래서 원래 여름에는 여름마다 항상 다녔었고, 이게 다예요. 이렇게. 네, 다 준비했습니다. 다 준비한 거 맞겠죠? 다 준비한 거 맞겠지. 여러분, 잘 갔다 올수 있겠죠? 걱정이 커요. 저희 어머니는 되게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. 저 혼자만, 저 스스로만 좀 걱정이 많이 돼요. 다들 잘 갔다 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저만 엄청 크게 생각하나? 그럴 수도 있죠. 제가 한번 잘 이겨내고 오겠습니다. 가서 근데 다잘 챙겨주시 제가 잘 알아 제저 혼자 이렇게 잘 살아남고,
근데 제가 가서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제가 할수 있는 게 갑자기 울어. 제가 할수 있는 게 제가 요리도 못 하고요. 물고기는 사실 잡아보지를 못해서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. 좀 진짜 물고기를 눈앞에 봐야 알것 같아요.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거, 물에 들어가는 거는 걱정 없어요. 전혀 걱정 없고, 신나요. 제가 스노클링 강습도 몇번 받았거든요. 가서, 그런 거는 이제 조금 걱정 안 되는데, 그러게요. 좀 제가 가서 어떤 것들을 도움이 될지 아니면 폐만 끼칠지 그게 조금 그게 걱정이 되네요. 가서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망 보는 거 잘할 수 있어요. 망 보는 거? 좀 이렇게 보는 거? 아우, 더 싫어요, 좋은 편다. 어떡하죠, 여러분? 저 정글 가는 게 맞는 선택이었겠죠. 가서 할 수, 물에 정말, 물은 제가 딱 들어갈 수 있고요. 물은 걱정 없고, 그리고, 요리도 못하고, 옆에서 많이, 선배님들 많이 이렇게 도와드려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잡일이라고 하죠. 전 심부름 시키는 거 다 열심히 하고, 뭐 이렇게 따오고 찾고, 찾는 거? 아, 또 찾는 것도 잘 뭐라도 해야죠. 근데 지금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데. 할수 있는 게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, 뭐라도 해야죠. 그쵸? 뭐라도, 저는 그러면 가서 뭐라도 하고 오겠습니다. 여러분, 지켜봐 주세요. 뭐라도 하고 오겠습니다. 그러면, 이상, 정글 가기 전날 밤, 짐싸기 였고요. 정글 잘 다녀올게요, 여러분. 안녕. 정글 가요!